인간의 해이로 사랑하는 물오리를 잃은 준다람의 마음은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달랠 사이 없이 그의 앞에는 보다도 간과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연대장, 내가 너에게 주려는 특수임무란 뭔가? 난 이번에 꽃동산과 가까운 토끼동산에서 열리게 되는 스키경기대에 애꾸특무대장을 보내서 독가시와 접선하게 하려고 한다. 독가시가 보내는 정보자료에 의해서 우리의 총공격작전이 결정되는 것만큼 연대장이 함께 가서 애꾸가 정확히 받아오는가를 잘 살펴야겠다. 이게 바로 특수임무다. 알았습니다. 이놈의 둘째 새끼. 은하사, 국무대장과 함께 토끼동산으로 떠난다. 국무대장과 독가시의 접선이 예견된다. 방울꽃. 애꾸놈이 독가시의 정보자료를 그대로 받아가면 우리 꽃동산 작전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애꾸놈이 신임을 받아 금세기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보자료를 바꿔넣어서 쪽지비놈들의 음모를 파탄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작전을 힘든 작전으로 부르도록 합시다. 알았습니다. 곧 무전을 보내겠습니다. 박물꽃아, 적재비 대장놈이 음모를 파탄시키기 위한 힘든 작전을 시작한다. 작전을 위해 거슴도치 정찰 참호를 보낸다. 은하수. 11번 듣습니다. 방금 물오리 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중상을 입었던 물오리가 의식을 해보겠다고.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소. 우리가 바다로 떠내려오는 물오리를 구원한 걸 알게 되면 출다람이도 아마 깜짝 놀랄게요. 예, 그럴 겁니다. 비동산이 우리 이웃인 것만큼 동무들의 방조를 받도록 하시오. 알았습니다. 스키 경기대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 토끼동산에 찾아오는 여러 동산의 선수들 과신인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미 두 차례 선수들을 쟁취한 원숭이 동산의 선수들입니다. 가까운 꽃동산 선수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야, 제가 꽃동산 손님들을 안내하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제비 동산에서도 하셨구만요. 예. 고맙습니다. 물오리가 꽃동산 방송으로 노래를 불러주겠단 말이지. 이야, 좋구나. 야. 박지섬에 가 있는 궁색이도 함께 듣겠구나. 너도 좋지. 응? 빨리 가자. 가자. 잠시 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수들은 빨리 출발선으로 나와주십시오. 내가 독가시와 접선하는 걸 모르게 해야 저놈에게 골탕을 먹이겠는데 딱 붙어다니니 어떻게 한대? 이 분위기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참가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여과하시는 분들은 출발선으로 나와주십시오. 경기 도중에 저놈을 슬쩍 따돌려야지. 자, 우리도 몸을 좀 놀려보지 않겠소? 좋소. 그럽시다. 이놈이 무슨 꿍꿍이를 하는 걸까? 조금만 더 따라오라. 조금만 더.
솜씨가 대단하던데요. 지핀 선수를 넘어뜨린 건 규정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참아요. 아, 경기에도 응당 규정이 있고 도덕이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지핀 선수를... 아니 이건 지금... 아차, 어디 다치지 않았습니까? 이로써 애꾸놈이 이 기회에 접성한 것이 아닐까? 빨리 확인해 봐야 한다. 내가 그 사이에 접선한 것도 모르고 연대장 그놈은 지금쯤 병원 침대에서 뒹굴고 있겠지. 동무대장. 어? 아니. 아까는 참 미안하게 됐어. 어쨌든 경기니까 이해해 주시오. 꽤 날리시던데요. 그런데 대장님이 준 임무를 잊은 게 아니요? 에? 왜 독가실 만나지 않소? 아, 난 이미 독가실을 만나 내 할일을 다 했단 말이오. 자, 여고, 여고. 왜? 독가실을 보고 싶어서? 내가 그것까지 호락호락 보여줄 수 없지 않소? 하, 역시 특무대장의 성씨가 이만저만 아니군요. 그럼 안녕히. 예. 은하수와 줄다람이 보고에 의하면 에코노미 받은 정보자료는 필름털이로 되어 있음. 가짜 필름을 보낼 것. 됐다. 이제는 본부에서 보내는 가짜 필름을 바꿔놓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독가시와 접선한 걸 보지 못하고 어떻게 대장님한테 보고한다. 아, 그렇지. 저, 안녕하십니까? 예. 사님이 부탁하신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소. 여기에 경기 장면을 녹한 테이프와 함께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고맙소. 어? 저놈들이? 다시. 저렇게 넘겨받았구나. 됐다. 이젠 정보자료를 애꾸놈 모르게 바꿔놓으야 한다. 내가 그놈의 토끼 새끼를 어디서 봤더라. 분명 어디서 본 얼굴인데. 아하! 꽃동산 안내원. 그렇다면 그 연대장놈이 혹시 특별보좌관과 한패가 아닐까? 가만 가만 이놈을 검토해봐야 한다. 어서 오십시오. 자, 차 한 잔. 네. 저놈을 어떻게 검토한다? 날 한번 잡아봐. 옳지. 요것들을 이용해보자. 빨리. 아니. 아프니? 정만 하는 무관인 줄 알았더니 동정심이 많으시군. 특무대장, 여기가 토끼동산이라는 걸 잊지 마시오. 증거해줘서 고맙소. 난 워낙 남을 물고 뜯는 데 습관이 되놔서. 두더지 포연대장, 욕심이 다해. 어딘가 냄새가 다르거든. 그놈과 같이 있다간 내가 언제 함정에 빠질지 모른다. 그러니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 한다. 아니, 어딜 가시렵니까? 내 좀 볼 일이 있어서. 오늘 폐막식 있다고 했는데. 아, 참, 내가 그걸 깜빡 잊었군. 내가 폐막식에 빠질 수야 없지. 자, 그럼. 예. 지, 몽땅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누구도 모르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이 열렸습니다. 자, 나옵니다. 옳지. 아니. 아, 어딜 이렇게. 교회국장에 가보지 않겠소? 교회국장에요? 예. 요놈이 날 몰래 감시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네가 하나 하면 난 요를 한다.
어디 골탕을 먹어봐라. 그런데 교육국장엔 왜 갑자기? 에, 텔레비전을 보니 참 재미있더군. 난 오늘 저녁 공연을 꼭 봐야겠어. 줄다람아, 오늘 밤 9시 무로리의 노래가 나온다는 걸 잊지 마라. 어떻게 한다? 할 수 없지. 잘 보십시오. 얏! 아싸! 으차! 슛! 자, 비어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오십시오. 저기 양아주머니. 네. 여기 이사님이. 나야 뭘. 미소죠. 네, 나요? 난 떨려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잘 보라고. 감사합니다. 예. 어서 나오십시오. 아니, 저놈이 어쩌자는 거야? 자, 들어가겠습니다. 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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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나오겠습니다. 얏! 어? 다시 얏! 내 말이 들리는가? 내 말이 들리는가? 11번! 꼼짝 마라! 내 짐작대로 고동산 정찰병이 틀림없구나. 고동산 정찰병, 네 놈이 감히 나를 이겨보겠다고? 내 이제 네 놈의 대갈통을 박살낼 테다. 누가 이기는가는 아직 장담 못할걸? 야! 네 놈의 뒤에 누가 있는가 봐라! 얏! 얏! 죽일랑 여기서 총소리를 내는 건 불리한데. 그렇지. 눈사태 맛이나 봐라. 이쪽은 고동상 중찰병 잘 가라고. 여기는 꽃동산 방송국입니다. 지금부터 다정한 덕무에게 보내는 무로리의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춘다니 품을 물기도 나 흘러간 축구에 꿈틀대도 꿈틀대도 안기고 싶은 내 그리운 고향 그리운 고향 가정한 동무들 기다리는 네 품에 돌아가리라
조리야, 고맙다. 이 안목 바쳐서라도 내 기어이 사랑하는 꽃동산을 지켜낼 테다. 에고 동무대장이 만약에 겨울을 생각한다면서 여기 와 있으나 하고선 왜 소식이 없어? 냄새 좋다. 야! 가만히 나가 잘 살펴봐! 네네네네. 자... 자식 왜 몸을 꼬면서 그래? 나도 참... 아이고 형님 보고 벌써 있나? 해다! 자... 죽다... 물망쟁이 기 자식아, 이 추운 데서 나온 척 감시하란 말이야? 안경쟁이 병신 같은 놈, 뒤져라. 뭐? 추운 자식이... 저 불신호! 야, 동무대장이다. 탐조등! 네. 우리 배달, 물망쟁, 네가 약속을 지켰구나. 도끼동산 순찰대에 알린다. 에코 특무대장님이 도주하고 있다. 해안을 봉쇄라. 알았다. 알았다. 이젠 됐다. 빨리 가자. 놈아! 서라! 아니, 네놈이 어떻게... 네놈을 살려보낼 수 없어. 길을 숨을 잃었다. 아니, 꽃동산을 타고 앉아 니놈들 갈기갈기 찢어 죽이려고 했는데 아... 부담아... 닥쳐라! 이 몬스터놈아! 조그마한 놈이 어떻게 날... 날 이기는 거냐... 저 하나 살구멍만 찾는... 니놈들은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는 것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간직된 이상 난 그 어떤 우수와도 싸워 이길 수 있어. 언니? 애꾸놈을 죽였으니 알 수 없다. 어쩌자고? 참호다. 내가 떠난 다음 날 향해 사격해줘. 출다라!